자, 오늘은 평소와 조금 다른 주제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혹여나 평소에 해외로 유학을 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혹은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그렇게 진지하게까지는 아니어도 해외에 나가서 살아보는 건 어떨까라고 조금이라도 흥미가 있으신 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개인적인 해외 생활에 대한 의견과 생각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북미의 캐나다에서 2015년에 워킹 비자를 가지고 왔고요. 지금까지 약 8년 정도 여기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모든 이야기와 의견은 저희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경험은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요. 저는 북미에 산 지 8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제가 느낀 점 중 한 가지는 생각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해외 살이에 대한 환상을 품고 오셨다가 90% 이상에 다시 돌아가십니다. 제가 봤을 때 한 90에서 95% 정도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표면적인 이유로만 봤을 때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말로 여기에 살고 싶은데 비자가 안 나왔다거나 금전적인 여유가 안 됐다거나 직업을 구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한국이 그리워서라든가. 하지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한국으로 돌아가는 가장 대부분의 경우는 가장 많은 경우는 한국이 좋아서 돌아갑니다. 의외죠? 해외에 사는 사람들은 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등 떠밀려서 억지로 유학을 온 학생들의 경우도 대부분 다시 다 한국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경우는 일단 독립을 하기 위해서 해외로 무작정 나왔다가 막상 살아보니 뭔가 해외에 살면은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뭔가 색다른 경험이 있을 것 같고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현지 사회에 그렇게 크게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똑같은 한국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서양 생활에 잘 녹아들어서 잘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몸은 서양에 있지만 마음은 한국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항상 이런 분들 중에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은 내가 미국에 있고 몸은 내가 캐나다에 있을지라도 직장 생활과 같은 어쩔 수 없는 사회 생활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화 생활이 한국에 녹아져 있어요. 북미에 있으니 학교는 당연히 북미에 있는 학교에 가겠지만 일이나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살고 있는 집도 한인들이 많은 한인타운에서 살고 있고 자주 가는 식당도 이제 한식당이고 자주 어울리는 친구들도 전부 한국인들이고 술을 마시러 가는 곳도 전부 다 한국인들이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로 항상 한국 인플루언서를 보면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항상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 정말 8년에서 10년 넘게 해외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영주권 혹은 시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반대로 해외에 정말 잘 적응하시는 분들은 독립성이 정말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현지인들이 많은 현지 직장에서 일을 많이 하시고 현지 친구들도 당연히 많고 여가 시간에 동영상을 보거나 뭐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도 영어로 된 자료를 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외로움을 크게 안 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조용하게 해외에서 적응을 정말 잘하시고 한국에도 정말 한 4, 5년에 한 번 들어갈까 말까 할 정도로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나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과 아니신 분들이 가지는 정말 가장 큰 차이 중 또 다른 하나는 한국에 얼마나 미련이 많냐, 이게 아주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한국에 친구도 없고요. 저는 한국에 어떠한 커리어도 없고요. 알바만 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어떤 훌륭한 명문대를 나온 적이 없어요. 친구도 없고 커리어도 없고 학업도 없었으니 게다가 심지어 저희 부모님이 엄청 잘 살고 거기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니 제가 물려받을 사업도 없죠. 즉 한국에 미련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나는 인생이 망했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자 깨끗이 과거를 청산하고자 서양으로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면은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죽을 듯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변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가끔 가족들이나 친구들 사진을 보면서 혹은 가족들과 통화를 하면서 많이 웁니다.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많이 울고 먹방을 정말 자주 봐요. 한국 드라마나 한국 먹방, 즉 한국 문화를 정말 많이 접하면서
아, 한국이 그립다, 한국이 그립다, 한국이 그립다. 이 말에 정말 말버릇처럼 뱉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몇 년 안에 한국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거의 마지막으로, 정말 훌륭한 스펙을 갖추신 분들. 자,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경쟁이 가장 빡세라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핏땀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스펙을 쌓습니다. 명문 대학교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인서울에 정말 누구나 알아주는 명문 대학교에 나고 한국에서 누구나 알아주는 자격증까지 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여러분들은 정말 누구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모든 스펙과 커리어를 멈추고서 해외로 나와서 굳이 영어 스피킹도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해외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명문대학교를 3학년까지 마치고 휴학을 내고 왔다고 해봅시다. 막상 1년을 해외에서 살아보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를 퇴학당할 수는 없으니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겠죠. 왜? 그동안 본인이 한국에서 쌓아놓은 이 모든 커리어, 학벌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혹은 한국에서 부모님이 정말 남부럽지 않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일단 일서 보이는 외국 대학교의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10대 때부터 유학생활을 하지만 거의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다시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돌아가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놀러오는 게 아닌 정말 해외에 진지하게 이민까지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점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해외에 나와서 한국에 있는 모든 커리어와 학벌과 친구와 가족들을 모두 잃더라도 어떠한 미련도 없이 현지 생활에 충실히 집중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확률이 큽니다. 물론 돌아간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마다 개개인이 운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환경과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 한국에 돌아가신 분들은 한국에 큰 뜻이 있기 때문에 돌아갔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해외 사례를 하다가 어떤 경향의 사람들이 해외에 쭉 남아있고 어떤 경향의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를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말을 해보고 싶은 건 해외에 나오기 위한 준비와 다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생각이 짧고 행동이 빨리 나오는 사람일수록 해외 생활에 적응을 빨리 하는 것 같아요. 보통 많은 사람들에게 해외로 나가겠다는 결심을 한다면 어떤 걱정부터 떠오를까요? 바로 언어의 장벽일 겁니다. 그래서 보통 완벽주의자 성향을 가지시는 분들은 거의 해외로 나가기 위한 플랜, 그 준비만 거의 1년, 2년, 3년에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 2, 3년 동안 그 나라의 언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가고자 라고 다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그 누구도 그 나라의 언어를 마스터할 수는 없습니다. 마스터할 수는 없어요. 그 나라의 신생아로 태어나서 그 나라의 현지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가 아닌 이상 그 나라의 언어를 완벽하게 마스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깨닫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중요한 사실은 물론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민이나 유학을 생각하는 나라들은 말이죠. 이미 이민이나 유학에 대해 너무 오픈되어 있는 나라의 경우가 클 거예요. 캐나다와 미국만 봐도 정말 여러 복합적인 나라들이 몰려있는 이제 인종적 용광로라고 불리잖아요. 하지만 한국은 반대로 어떻죠? 아직 한국은 이민 정책에 대해 아주 개방적이지 않고 이민자를 받기 시작한 지 얼마 그렇게 오래 되지도 않았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외국인 이민자를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국 내에서 이민자와 외국인에 대한 오픈마인드가 아닌 클로즈마인드를 가지고 있지만 그 클로즈마인드를 똑같이 입힌 채로 내가 서양에 가면 그렇게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겁을 먹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뭘 생각하든 해외에서 외국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상상 이상으로 오픈마인드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인으로서 사업을 할 때 외국인을 노동자로서 직원으로서 뽑는 거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낯선 생각일 겁니다. 하지만 북미로만 나와도 한 직장에서 하나의 통일된 인종들로만 구성된 그 사업을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정말 여러 인종들이 녹아져 있는 다국적 국가이기 때문에 그만큼 외국인 처지인 우리에게도 기회가 돌아온단 말입니다. 본인이 실력이 있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공부를 정말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저의 성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부터
빡센 영화학원에 가서 미친 듯이 매를 맞으면서 단어를 몇백 개씩 외우고 중학생 때부터 외국 잡지를 번역하면서 나름의 선행 교육을 했거든요. 그렇게 빡세게 공부를 하고 조기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능 영어 점수는 6등급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진짜 멍청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외에 나왔을까요? 군대에 있을 적 만년 병장 때 전역하고 도저히 할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래 해외 나가서 살아보는 걸 도전해보자 라고 결심을 한 뒤에 겨우 2주밖에 안 되는 만년 휴가를 나오자마자 경기도에 있는 누나의 자취방에서 머물면서 매일 아침 강남에 있는 해코스 학원에 가서 이제 오픽이라고 영어 스피킹 시험이 있어요. 오픽 클래스를 한 달인가 한 달 반 동안 수강을 했어요. 딱 그 30만원어치. 그렇게 수능을 6등급 맞을 정도로 못했던 제가 영어 스피킹 학원도 겨우 한 달 다니고 그렇게 반년 뒤에 캐나다로 왔습니다. 이력서 50장을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이력서 50장을 전부 다 돌리니까 현지 레스토랑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운 좋게 뽑아줬죠.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정말 웃긴 게 영어도 못하는 저를 굳이 그 레스토랑에서 뽑아줄 이유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뭔가 그 당시 젊었던 저희 패기와 열정 하나로 저를 뽑아줬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이제 테이블을 닦고 설거지하고 쓰레기통 버리고 음식 날르면서 조금씩 조금씩 영어를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해외에 그냥 오래 살기만 한다고 자동으로 영어가 늘지 않습니다. 해외에 조금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정말 어디 나라를 가든 특히 북미 쪽에선 그 나라 현지에서 20년, 30년, 40년 이상을 사신 아줌마, 아저씨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거의 한마디도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영어를 못하고 해외로 나와도 일단 굶어 죽지만 않으면 한 식당이라도 취직을 해서 한국 사람들한테 서빙을 하면 되니까 일단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걱정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차피 해외에 나와서도 영어를 배울 수가 있고 한국에 있을 때도 영어를 배울 수가 있다면 굳이 한국에서 1년, 2년, 3년 동안 계획을 하면서 비싼 수강비를 학원에 주면서까지 영어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그 시간에 한 달이라도 더 빨리 해외로 나와서 직접 현지 현장에서 깨져가면서 욕먹으면서 테이블 닦으면서 설거지하면서 영어를 배우는 게 훨씬 더 빨리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영어를 그렇게 막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 그 당시 제가 캐나다에 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그 당시에 이미 캐나다에서 3년, 4년을 살았던 유학생 신분의 사람들보다 영어를 더 잘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즉 시간이 흐른다고 알아서 영어가 늘진 않아요.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자녀들을 외국으로 유학을 보낼 계획을 했던 부모님들이라면 이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그냥 외국으로 간다고 영어를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 나라를 가든 한인타운이 너무 잘 되어 있고 한인 사회가 너무 잘 되어 있고 한인 식품 식당이 너무나 다 잘 되어 있고 요즘은 글로벌 미디어 세대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10년, 20년 살아보신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제가 느낀 점은 이 나라에서 영어를 정말 잘 배우시고 현재에도 적응을 잘하신 분들이 공통적인 특징은 살아남기 위해 영어를 배웠다는 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본인 영어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해외에 나오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대로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보다 좋다 나쁘다고는 객관적으로 절대적인 답으로서 말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캐나다가 좋나요? 한국이 좋나요? 캐나다만의 장단점이 있고 한국만의 장단점이 너무나도 뚜렷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어떤 나라가 더 좋냐라고는 절대 그 누구도 확답을 줄 수가 없는 문제고요. 반대로 본인이 성향이 어떤지에 따라 본인이 성향에 어떤 나라가 조금 더 적합한지 그거는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을 벗어나서 해외로 나가서 살고 싶은 분들 중에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뭔가 숨통 막히는 한국의 교육체계 시스템, 선후배 관계와 같은 이러한 뭔가 되게 보편적인 사회적 질서에 숨통이 막히기 때문에 서양이 더 낫지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좋아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긴 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서양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점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한국에서는 한국분들이 다른 한국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해외로 도피하듯이 오지만 결국 해외는 다른 나라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예요. 즉 외국인으로서 어떤 나라를 온다면 이런 말은 하기 싫지만 거의 사회적 통념적으로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존재합니다. 저는 그 유리천장을 깨는 게 불가능하다라고는 말은 안 해요. 하지만은 사회적인 믿음을 혼자서 깰 수는 없죠. 개인적인 노력으로서 그 유리천장을 뚫고서 성공을 할 수 있지만 그 사회적인 통념을 본인이 통째로 바꿀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현지 고용주 입장에서 본다면 그 나라, 현지에서 태어나 현지에서 자란 사람을 뽑으면 되지 굳이 다른 나라에서 온 지 1, 2년밖에 안 되고 영어도 어눌한 사람을 뽑을 이유는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해외 나와보니 문제는 뭘까요? 그 나라의 언어 능력이 부족하고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 영어를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듯이 완벽하게 유창하게 하는 정도는 안 된단 말이죠. 즉 본인이 화가 났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뭔가에 대한 컴플레인을 하고 싶을 때 자기가 한국말을 토해내듯이 그렇게 완벽하게 토해낼 수가 없어요. 그 점에서 서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은 답답해서 나왔지만 결국 서양으로 나와보니 그 나라는 이제 말도 통하지가 않아요. 한국은 사회적인 틀이 답답하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말은 통했는데 서양은 말도 안 통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더 나은 건지 나쁜 건지 구별을 하기가 힘들다는 말이죠. 미국은 한국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스케일이 큽니다. 그만큼 기회도 많고 돈도 많죠. 하지만 뭐가 무섭죠? 총기 사고가 날까봐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단점으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캐나다는 어떨까요? 캐나다에서도 총기 사고가 나긴 하지만 미국 정도의 수준으로 많이 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최고의 단점이 뭐냐면 서비스가 정말 느립니다. 정말 느려요. 지금 몸속 내부에서 출혈이 일어나가지고 MRI를 찍고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 가면은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일주일을 기다려서 의사를 찾아간다고 당장 치료를 해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대충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수술은 두 달 뒤에 해보자 라고 하면서 또 두세 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 사는 사람들도 수술과 같이 정말 급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라리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주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서 그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즉 여러분들이 해외 생활을 꿈꾸고 있다면 이 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파라다이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즉 다른 독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독을 마실지 정할 뿐이고요. 다시 말하지만 이 영상은 저희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의견을 담았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했을 땐 전혀 다른 스토리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겪기 전까지는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거예요. 해외로 나오시기 전에 검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미국 이민생활, 캐나다 이민생활, 미국 유학 브이로그, 캐나다 이민 브이로그 뭐 이런 거를 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이미 유학이나 이민생활을 하시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기록하시는 분들이 자료를 보면 해외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지 잘 녹아져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기대를 품고서 서양에 갔는데 이 점에서 실망했고 나의 이상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다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스토리가 많이 담겨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해외에서 잘 적응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용히 생활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브이로그를 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도 구하고 아내나 남편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고 애도 낳고 정말 평범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현지 생활을 열심히 사느라 바쁘지 굳이 브이로그나 유튜브까지 만들어가지고 해외 생활이 힘듭니다 라고 말할 이유가 굳이 없다는 거예요. 굳이 여기서 포인트는 브이로그 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 핵심을 똑바로 다시 한번 잡자면 정말로 현지 생활에 너무 잘 녹아드신 분들은 제가 영상의 초반에도 말했다시피 조용하게 그 문화에 녹아들어서 조용하게 잘 살고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해외 생활 뭐 힘든데 뭐 할만합니다 라고 하면서 굳이 영상을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생활이 힘들다 뭐 유학 오지 마세요 이민 오지 마세요 이런 영상만 보고서 이게 힘든가 보다 무섭다 가지 말아야겠다 라고 바로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처음에 말했다시피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저희 개인적인 경험과 관념을 녹인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해외 생활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 여러분한테 맞을지 아닌지는 저의 이야기로 다른 분들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고 그 답을 찾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외로 나간 이상 그곳에서 10년 이상 머물러야 된다라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가서 1년만 있다 한번 와보자, 뭐 2년만 있다 한번 와보자, 뭐 3년 있다가 올 수도 있고요. 3년 동안 머물다가 혹은 1년 동안 머물다가 마음에 들어서 계속 또 머물 수도 있고요. 영주권을 딴 뒤에도 별로라고 생각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뭐든 간에 직접 다 경험을 해보고 직접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동안 해외생활, 이민, 유학 등을 고려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